안녕하세요. 여기 네, 오늘은 쑥전을 부쳐봅니다. 여기 밀가루를 살살 뿌려가지고 이렇게 오늘 낮에 햇볕도 좀 쬐이고 밖에 나가서 쑥을 좀 캐왔거든요. 네. 이게 튀김가루를 많이 부치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살살살 뿌려서 여기 물기가 속에 이제 씻으면서 약간 있던 물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이제 엉겨 붙을 정도로만 이렇게 밀가루를 넣습니다. 맛있겠다. 하나 더 구워봅니다. 또 이렇게 쑥을 거의 많이 넣네. 네, 숙전이 잘 구워지고 있네요. 아우, 숙전이 진짜 포슬포슬하니 맛있게 구워지고 있네요. 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 물을 위해서 조금씩 뿌려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름보다도 오히려 물을 약간 뿌려주면 향이 맛있게 나거든요. 이렇게. 전을 구워봅니다. 아우, 향이 굉장하네요. 오히려 기름보다도 물을 약간 이렇게 뿌려주니까 술을 꼭 데치는 것 같은 그런 향이 일어나네요. 아, 향이 굉장하네요. 이제 기름을 조금 두르고. 바삭바삭하게 잘 익은 오늘 숙전으로. 여러분, 여기 숙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숙전. 맛있게 보이죠? 네. 봄나물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방콕하고 계시죠? 예, 건강하게, 또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